엄청 친하지. 와 진짜 친하다. 토끼가 있어 토끼. 오 자기 모습 잠시 보러 갔어. 모든 모습을 감상하고 다니나 봐. 심심하니까 이어 말하기 게임을 하겠어요. 껌 먹고 알 먹고. 오 개천에서 용 난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오 역시 옛날 사람 진짜 잘한다. 수박 겉핥기. 가까운 이웃이 날 죽인다. 이건 모를 것 같아. 가까운 이웃이 먼지 캡보다 낫다. 어 맞아. 어물전 망신은 공덩이가 시킨다. 비슷하지 않아 어감이? 어 맞아. 꼴뚜기. 굶어 보아야 배고픈 줄 안다. 세상을 안다. 굶은 건데 왜 세상을 알아? 배고픈 줄 알지. 종로에서 뺨 맞고 꽁떡이한테 침 뱉기. 뭐 다 나한테 그래. 나도 해볼래. 꽁떡 다 했잖아. 아니 이거 말고 딴 것도 눌러서 하면 되잖아. 네 글자 퀴즈. 네 좋아. 네 글자 퀴즈. 오케이. 빵. 재밌지 않았지? 오케이. 오케이 동무. 오케이 동무. 손목 아지? 손목 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손목 시계, 손목 시계. 고개 센터. 발음이 잘 안 들려요. 스타. 스타? 워 스타워즈. 어 스타워즈 나 봤어요? 안 봤어. 오카? 오카? 오카리나. 오카리나. 오캉이라고 했어. 빨 발음을 정확하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끌지 마요. 잘 안 들려요. 다시 잘 들어볼게요. 허리 케인. 호랑 나비 꼬리 물기. 꼬리 물기 잘하시죠? 전문가. 꼬리 물기 전문가. 파죽 지세. 우리 이제 언제 들어가? 아직도 연락이 없니? 연락이 없어. 아직도 웨이팅 좀 더 기다려야 돼. 한 턴 돌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도 다섯 번째가 더 남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먹을 일인가? 내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지. 죄송합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중껑마 중껑마. 중껑마 배워가지고 아주 잘 썼네. 미칠 것 같아.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알았어. 감사합니다. 뭐지? 트레이 내리세요. 네. 내가 드릴게요. 난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까? 와, 고기 진짜 많다. 무슨 맛이야? 여기 무조건 와야 된다. 진짜 엄청 깔끔하고 되게 깊은 맛 나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간 하나도 안 해도 돼. 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나누자. 나 자기 안 넣어? 조금만 넣어줘. 아니 국물만 그냥 한번 먹어봐. 마늘 없이. 맛있지? 이만큼만 넣어줄게. 먹어요? 응. 먹어도 돼요? 먹어. 마늘 넣으니까 또 풍미가 확 달라지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 돼지국밥집에서? 돼지국밥집 중에서 맛있어? 응. 저기 돼지국밥 순위 1위는 거기였잖아. 영도였잖아. 근데 바뀌었어. 오 진짜? 응. 근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모두 다 이기는 맛이야. 리필. 낙치하고 싶다. 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11시 오픈이었나? 오, 근데 자기 진짜 너무 맛있다. 11시 반. 그러면 지금 4시간? 12시, 1시, 2시. 3시간 만에 재료가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오후에도 3시간이면 끝나겠지. 와. 감동적.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 너무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나도. 광안리 해변을 조금 걷고 여기 내려가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가보자고. 단발 가져갈래?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놓고. 아 그래 그럼 갈래. 춥지? 조금.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사장이 납치할 뻔했어. 사장 입지도 않은데 어떻게 납치할 뻔했어? 그러니까 누군지 물어보고. 진짜 다시 생각해서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억울할 뻔했어. 공덕이 말처럼 막 아무 때나 먹지 뭐 이러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버려놨어 입맛을. 맛없으면 안 먹을래. 맛있었어. 맨날 다 맛있게 먹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가성비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가 안 좋아. 어어. 맛없는 거 먹고 살찌면 안 돼. 맛있는 거 먹고 살쪄야 안 억울하지. 어, 배불러. 해운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우리 자기는 지금 배가 불러서 기분이 매우 안 좋은 매력이 있네. 배불러서 힘들어요? 아니요, 다시 차로 갈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아, 그래요? 금방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을래요? 내가 차 빼갖고 올게요. 공적인 길을 못 찾아서 안 올 것 같아요. 아니야, 나 길 알아. 길 찾을 수 있어. 길 못 찾을 것 같아요. 광안리 산책. 날씨가 좋구만. 우리 맨날 해운대만 갔는데, 그치? 맞아. 광안리는 해운대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광안리는 뭔가 빠글빠글하다, 더. 그게 좀 좁아서 그런가 봐. 그거 같아. 해운대는 앞쪽에 이렇게 바로 길 건너에 저게 있지 않잖아. 여기 완전 바로 앞에. 어. 아닌데? 해운대도 약간 그렇대. 왜 여기가 더 번화가 같은 느낌이야. 그러게. 사람도 많고. 힐링 타임 되고 계시나요? 힐링 강요 타임. 저 앉아서 보는 게 더 힐링이에요. 아 그래요? 가까이서 직접 느끼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앉아서 직접 느낄 수 있잖아요. 집에 앞에 베란다만 열면 앞에 바다가 사람도 없는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숙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거기는 또 백사장이 없잖아. 맞아. 괜찮은데 이거? 안경? 예쁘다. 타이어는? 근데 나쁘지 않은데? 봐봐, 날 봐봐. 어때? 패션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아. 잘 써봐. 아, 왜 잘 어울려? 봐봐. 김구 선생님 같은데? 태극 너무 가운데 달아나가.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 근데 무인이라서 좋다. 난 사람이 있어서 꽤 쫓아다니는 게 싫어. 어때? 아기 이거 너무 안 좋아. 그러게. 오, 그치? 근데 거의 머리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긴데? 근데 그 두 개 딱 하면 좋겠다. 파란색이랑. 얼마 하게? 30만원. 23만원. 대략 비슷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 이거 예쁘다. 파란색? 이거는 겉에 이제 수영하고 나서. 너무 귀여운데? 근데 수영할 일이 없어. 잠옷인가 봐. 어, 이 잠옷도 귀엽다. 여기 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 오. 오, 느낌 있는데? 어, 이거 괜찮은데? 응. 응,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약간 그거 같지? 그런 거 할 때 눈 보호해주는. 근데 여기서 밀어서 몰라. 시멘트 바닥에서 밀어봐야 알아. 얼마게? 25만원. 다시 저녁에 마시러 나갑니다. 여기는 안 좋은 것 같아. 어디 가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 운전을 해서. 맞아. 한 시간을 운전해서
남포동에 왔습니다. 다 파는 형이 이쪽은 거의 다 끝났나 봐. 혼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저 앞을 봐봐. 길을 봐봐. 어 근데 맞아. 이렇게 가래. 저희는 항상 해운대에 있는 숙소만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기장에 있는 아난티? 아난티를 한 거거든요. 저는 일단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찰떡이는 차 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난티 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 해운대나 광안리에 있는 숙소 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거기도 멀지? 거기서도 여기 중심까지는 우리가 잘 오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숙소는 중심을 가든 해운대를 가든 광안리를 가든 송정을 가든 무조건 못해도 30분은 차를 타고 나와야 되잖아. 그나마 송정은 가깝지. 어. 근데 뭐가 없지? 근데 송정은 뭐가 없어. 그리고 다 배달 같은 것도 다 하나도 안 되고 정말 어두침침한 그런 곳으로 찰떡이 데려가는 중. 문을 닫아놨네. 나이 보지 않는다. 하나 더 살까? 이것이 자기 캐리어 비지? 어.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살 수 있어. 좋겠다. 넣어줄게. 난 캐리어를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세 종류도 있어. 이제 다시 돌아갔다. 그래도 자기 돈코츠 라멘 하나 샀네. 그러게. 이것만 게이드? 어. 그거 사고 나도 이제 젤리 하나 사. 젤리 하나 사고. 지원아? 어? 지원아? 모르겠는데? 맞아. 어, 귀여운데? 어, 약간. 빨리 가야겠다. 자기 내가 오늘도 느꼈는데 우리는 야시장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사실 좋은데 자기는 진짜 야시장 재질이 아닌 것 같아. 그때 베트남 갔을 때도 자기 되게 힘들었던 거 알지? 나 정신없고 볼 수도 없고 편하게. 응. 뭐 먹으려도 줄을 일단 다 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로 이제 야시장이나 시장은 끝이야. 시장은 이제 종결이야. 해외 갔을 때만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지금 시간은 밤 10시 30분. 와, 정말 살이 쪄 오래 깨어 있었다. 어, 우리 오늘 아침 몇 시에 왔지? 6시 반인가? 보통 6시 반에 이런 놈 알람 맞춰놓고. 하. 그리고 내일 또 조식 먹으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치? 고생했다. 먼저 만나러 고생했다. 부산 그 7차선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1차선 탐. 운전 실력이 늘어서 집에 가겠어. 오비 사자성수. 오비란 거. 오비이란. 초지. 일반. 정정. 정정? 정정, 정정. 정정은 모르겠는데. 정정당당. 아, 그것도 저거예요. 그럴까 봐. 시시. 그거. 사자성어. 시시. 그거 사자성어 아니야. 아니야. 시시, 비비. 어, 수수. 방방. 소탐. 십시 일반 꼬뚜기 먼저 찾아서 나 사자성어 해볼까?